서울 등 수도권에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이번에는 분양 원가 공개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된 걸 다시 원상복구하자는 겁니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원가가 공개되면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이기가 어려워 거품이 빠질 걸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권지웅 기자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만남. 화두는 분양 원가 공개였습니다. 정 대표는 원가 공개를 법으로 못 박은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점을 들어 우선 국토부 시행규칙부터 바꿔 원가를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 안 되면 그걸 시행령으로. 저희 작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시행령으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법 계류 상태에서는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이 공개 항목을 정해둔 시행규칙을 바꿀 수 있음을 시사한 겁니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공공주택은 61개, 민간주택은 7개 항목 공개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12개 항목으로 축소되더니 박근혜 정부에선 민간 아파트는 아예 폐지됐습니다. 법이 아닌 시행규칙이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친 겁니다. 이를 막고자 공개 항목을 법으로 정한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마냥 기다릴 수 없게 된 국토부가 시행규칙부터 성보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당 관계자는 분양원가 공개로 집값이 잡힐지 장담할 수 없고 야당과 기업의 반발도 예상되지만 지금은 쓸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놔야 할 시점이라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SBS 권준입니다.